보고 싶어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자적으로. 알았어.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 그래요. 그럼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응? 자, 마저 먹읍시다. 사랑의 오므라이스. 자. 아. 아. 시영아. 일어났니? 사수영. 에, 엄마. 이리 왔어요. 이번 기획특집은 최현욱 장은실이 맡기로 했지? 생각해둔 아이템 있으면 얘기해봐. 네. 저희 최근 그 맞벌이 등 그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처가살이하는 남성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고부 갈등이라고 불리는 장모 사이 간의 장서 갈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서 갈등? 네. 네. 장모와 사이의 갈등. 이 한 조사에 의하면 이 시집살이를 하는 여성은 20년 만에 절반 넘게 줄어든 반면에 이 처가살이를 하는 남성은 3배로 늘었답니다. 3배. 우리와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이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취재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실 거죠? 취재원 하나는 확실하네요. 생생한 경험담 기대해도 되죠? 인터뷰도 해요? 킬! 기획특집으로 다루기엔 너무 약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른 아이템 찾아와. 아니, 딱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킬! 안 된다니까. 다시 찾아와. 다음.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정성을 쏟았는데, 아들 이상으로 아끼고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분가 얘기를 꺼내? 어떻게? 여보, 당신 얘기는 한번 해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이라기보단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아, 뭐 일단은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장모가 반가울 리는 없지. 한창 신혼때인데 불편하고 짜증나지 않겠어? 짜증? 아,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것도 피곤할 테고, 아, 무엇보다도 옷까지 챙겨주는 거는 내 생각에도 좀 심했어. 아무리 편해도 사유 아니야. 제일 큰 문제는 불같은 당신 성질이야. 아, 화나면은 소리부터 그냥 빽빽 질러대니. 아니, 난 뭐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래서. 네, 제가 남예경입니다. 여기 한민병원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셨죠? 네, 그런데요? 유방암 검사 결과에 문제가 좀 있네요. 재검 받으셔야 하는데 언제 가능하세요? 문제요? 웬일이십니까? 오, 자네를 만나려고 왔어. 김 PD에게 얘기 들었네. 백인호의 딸과 어떤 관계인지. 자네도 형사라 잘 알겠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가끔 내가 범인으로 특정한 사람이 제발 범인이 아니길 바랄 때가 있지. 내가 무능해도 좋고
내가 틀려도 좋은.